그네 공식도 기억 안 나는데. 현무 형, 그네 공식 알려주세요. RF. 어? RF요? RF? 이별 공식? 공식, 공식. 이별 공식? 이별 공식이구나. 햇빛 눈이 와. 이렇게 푸는 거 맞아? 그러니까 이 삼 어떻게 푸는지 까먹었어. 한 17? 정답? 정답? 오! 어 지금 정답? 이게 완전 정답이네. 우와. 전현무 씨 10초 드릴게요. 잠깐만요. 이게 방정식으로 풀 수 없는 거였어. 시도 한 게 실수야. 큰 정육면체와 작은 정육면체가 있다. 그럼 이제 큰 정육면체의 변을 X로 잡아봅니다. 그리고 얘는 X-4겠죠. X의 세제곱은 이 정육면체 부피죠. 어. 가로, 세로, 어. 뭐 높이를 곱한 부피가 나오니까 더하기 어. X4의 세제곱. 와, 대단하다. 문. 잘한다. 이게 나온다. 10234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수분해하기 시작을 했어요. 너 곱한 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? 6, 15, 뭐지? 81, 7. 정답! 자, 박경 씨. 막대입이죠, 막대입. 너무 기본 연산이어서. 내가 뭐가 돼? 막대입 했지, 막대입. 네, 저는 원래 이런 거 막대입을 잘해요. 전 처음 막대회 했던 게 20이었어요. 어떤 아. 그냥 감으로? 감으로 두 개 합쳐서 만 정도 돼야 되니까 세제곱 세제곱이 20 세제곱 하면은 8천 정도 되잖아요, 그렇죠? 딱 8천 정도 될 것 같아. 네.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4 한들 너무 만을 만 230세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10의 자리 두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1의 자리만 맞춰보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1, 0, 2, 3, 4니까 4가 차이 나는 두 수. 세제곱의 합이 끝이 4만 되면은 그쵸. 그게 답이겠다. 일단, 예. 수학 잘하는 애들의 시작부터 다르다. 완전 수학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야. 그래서 15랑 19였고 5를 세 번 곱해봤더니 5가 나오고 9를 세 번 곱해봤더니 9가 나오죠. 어. 그래서 1의 자리가 4가 되는 거예요. 맞네 맞네. 그래서 15랑 19에 따라 생각해서 정답을 외쳤고 대충 머리 좀 계산해보니까 한 12,230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정답은 15와 19 아닐까요? 아 그러니까 지금 와. 실제로 곱해보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진짜 곱해보는 거는 제 자신이 해라 이거죠. 그러니까 10의 자리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나와요. 그러니까 5랑 9여야 되니까 15, 19. 대박. 이야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을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 차이예요. 괜히 눈대중이 나오는 거야 눈대중. 왜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떠올렸던 거예요. 늘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. 이거 막 곱하고 앉았을 때 얘네들은 4만큼 차이 나는 애들을 쭉쭉쭉 때려 넣어서 그냥 바로 맞추더라고. 맞아. 오. 그렇게 했어야지. 어, 그렇게 했어야 돼. 그지? 수차 방정식. 어차피 우리는 3차 방정식을 잘 풀 줄 몰라요. 풀 줄도 모르고. 배운 건 2차 방정식. 푼다 해도 오래 걸리거든요. 네. 그럼 저희가 네네. 그 3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니 이과생도 못 푸는 걸 뭐. 아오. 아오. 아우. 아우. 와. 너무 싫어. 아, 어 복수수가 나와. 알고 싶다. 복수수는 뭐니? 알파벳이 더 많아. 역사 교과서에만 적혔던 조선시대에도 저런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. 진짜? 와. 네. 저 문제는 조선시대 사람들도 경이처럼 풀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말만 좀 달랐을 뿐이지.